안녕하세요.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짜잔. 나뭇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귀여운 개나리 꽃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 이제 봄이 와서 나무에 꽃이 점점 피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색종이로 나무와 나뭇가지와 개나리 꽃을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 한장 크기는 이 정도예요. 색종이 한장 크기가 이 정도고, 색종이를 4분의 1 등분해서 고동 색깔 색종이 나뭇가지를 만들어줄 고동 색깔 색종이 4분의 1 색종이 두 장, 그리고 이렇게 개나리 꽃을 만들어줄 색종이는 네 장, 4분의 1, 한 장을 4분의 1로 다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이제 나뭇가지 붙여줘야 되니까 풀과 가위만 있으면 돼요. 풀과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종이가 준비가 되었으면 나뭇가지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 위쪽 너무 궁금하시죠?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작은 슥슥이의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등을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해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쳐주시고요. 작은 슥슥이라고 검색하시면 작은 슥슥이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방문해 주셔서 나는 적은 슥슥이 팬이에요. 팬하기 꾹, 꾹,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나뭇가지는 보시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끼웠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냥 말면 얘가 나뭇가지는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런 질감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먼저 이 친구를 두장다 나뭇가지를 할 거죠. 살짝만 구겨주세요. 이렇게 구김이 가도록 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쪼글쪼글해지겠죠? 이렇게 하면. 자, 펼 때는 조심하세요. 찢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살살 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겨졌죠? 자, 이런 질감이 좋아요. 이렇게 살살 펴줄게요. 자, 이렇게 두 장. 요 끝부분 있죠? 끝부분을 이쑤시개가 있으면 이쑤시개 말아도 좋지만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끝을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말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동그랗게 돌돌돌돌 잘안 말릴 수도 있어요. 이게 구겨져서. 그래도 한번 말아볼게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냥 말아주세요. 너무 얇게 말지 말고요. 이게 나뭇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눌러줄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게 구겨진 표시. 자, 이런 질감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풀로 이 끝부분을 풀로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돌리면서 붙여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도 똑같이 이 끝부분을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말아준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말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 너무 얇게 말지 말고요. 말았어요. 자, 그리고 끝부분에는 풀로 발라줘야겠죠?
풀어주면서. 자,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납작하게 눌러서,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한 방향으로. 이 끝부분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또 하나는 반을 잘라줘요. 반을. 하나는 가위로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얘 있죠, 얘? 이 나뭇가지. 나뭇가지를 어느 방향으로 내줄지를 결정해서 자, 이쪽, 위쪽, 여기 대각선으로 좀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잘라줬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여기 하나 잘라줬고요. 아래쪽에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줬어요. 얘들도 이렇게 납작하게 눌렀죠?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좀 잘라주세요. 자, 얘도 납작하게 누른 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은 끼워 놓은 거라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 풀칠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부분은 조금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도 얘를 끼워줍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살짝 끼워주고. 아랫부분은 초록색이 안 보이도록 잘라주고, 끝부분도 살짝만 잘라줘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일단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 개나리를 한번 접어줄게요. 개나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잠깐 두고, 네 개를 만들어줄 거예요. 네 개. 앞뒤가 여기는 밝은 노랑, 여기는 조금 어두운 노랑이요. 내가 어느 색깔을 할지 정해서, 자, 이번에 만들었던 거는 안쪽이 좀 진한 노랑이고, 겉이 이렇게 연노랑이었는데,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밖이 진한 노랑으로 해볼게요. 얘를 먼저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접어줘요. 세로로도 한번 접어줘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이렇게 많이 갈라질 거예요. 갈라진 쪽을 이렇게 잡고요. 가위로. 자,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된 부분입니다. 갈라지는 쪽이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약간 얇게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가 하나로 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갈라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런 모양으로 잘라주고 펼쳐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가운데 꼭 접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접어주고 얘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짠! 얘가 바로 개나리예요. 아주 쉽죠?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사이즈가 큰 종이로 한번 접어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4분의 1 조각을 4분의 1로 나눈 걸로 개나리를 접었는데
이번에는 좀 큰 종이로 한번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세모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으로 한 번 더 접어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된 부분, 이쪽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이렇게 잡고요. 자, 가위로 모양을, 여기 하나로 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자르는데,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나요? 자,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길쭉하게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리고 한번 펴볼게요. 짠! 이렇게. 자, 다 펴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또 펴서 세로로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가운데로 살짝 모아서 이런 모양으로.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3개 더 접어볼게요. 개나리를. 개나리 꼬! 이렇게 한번 하고, 바늘 한번 접고, 두번 접고, 바늘 두번 접어서 그대로 잘라주는 거예요. 길게. 자, 그리고 한 번 더. 또 바늘 접고, 또 바늘 접고. 이렇게 해서 길게 접어주고. 자, 또 하나 더. 바늘 접고, 또 바늘 접고. 바늘 접고, 얘도 이렇게 길게 얘들을 다 펼쳐주세요. 펼쳐서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이제 세로로 한번 접어주고, 이렇게 모아줍니다. 개나리 꽃이 하나, 둘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짠. 너무 귀엽죠? 간단하면서도 예쁜 꽃을 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를 접었는데, 우리 나뭇가지 만들었는 걸 꺼내서 여기다 이제 붙여줄 거예요. 꽃을 이런 식으로 꽃이 나뭇가지 핀 것처럼 이쪽에다가 풀을 듬뿍 발라주고 살짝 그냥 붙여줘요, 이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이런 데다가 그냥 붙여줘요. 이렇게 붙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듬뿍 발라서 반대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붙여주고 마지막 풀을 발라서 이쪽에도 여기다가 해줄까요? 연결 부분에 이렇게 꽃이 피도록. 짠! 이렇게 해서 예쁜 가지에 핀 예쁜 개나리 꽃을 접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얘를 하나 더 말아서 붙이면 되겠죠. 아니면 색종이 한 장 크기를 똘똘똘 이렇게 구겨서 똘똘똘 말면 가지가 크게 되겠죠. 이렇게 큰 가지로 한 3개 정도 해서 꽃병에 꽂아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뭇가지와 개나리를 접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모두 완성했겠죠? 완성한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네이버 TV에 구독, 알림 많이 신청해주세요. 요즘 알림 받고 오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개나리를 같이 한번 접어봤습니다. 자, 궁금하실 텐데 짠! 작은 쓱쓱이에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SNS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를 검색하셔서 검색창에 앞에 골뱅이를 붙이고요. 작은 쓱쓱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작은 쓱쓱이 인플루언서 사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방문해 주셔서 나는 작은 쓱쓱이 팬이에요. 팬하기 꾹!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